안 더워요. 아줌마, 제가 나중에 훌륭한 부엌가구 디자이너 되면 아줌마 부엌부터 제일 먼저 바꿔드릴게요. 아이고, 야 인턴이라면서 벌써 디자이너 다 된 것처럼 보네. 예, 듣기만 해도 신난다. 늦겠다, 얼른 가. 네, 다녀오겠습니다. 그래. 오늘은 화요일. 화내지 말고 화사하게 웃는 날. 어이, 거기 돌아가는 처자! 혹시 리빙 디자이너 장세벽 씨 아니신가? 사무실 가는 길에 로아스까지 태워다 줄게. 오늘부터 네 출근은 내가 책임진다. 아이, 요새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데. 저 그냥 지하철로 출근할래요. 뭐 그럼 너 첫 출근 기념으로다가 오늘만 태워다 줄게. 가자 가자. 자, 도착했습니다. 야, 잠깐만. 자. 무슨 첫 출근이 여왕 대접 받는 것 같아요. 야, 여왕은 무슨 공주님 대접이지. 가라고 와. 고마워요. 너 우리 수빈이랑 약혼 했다면서? 응. 어쨌든 축하한다. 뭐 네가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이왕 지사 이렇게 된 거 우리 수빈이한테 잘해줘라. 그래. 다음에 보자. 야 잠깐만. 너 만에 하나 새벽이랑 수빈이 사이에서 또 방정 맞게 굴면 그때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. 어이 진짜. 아 저 자식이 진짜. 설마 새벽이랑 또 엮이는 거 아니겠지? 에이,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좋은 아침이에요. 네, 좋은 아침입니다. 어? 오늘 팀장님한테 새로운 향기가 나네요. 네? 무슨 좋은 일인가 보다. 오늘따라 미모가 반짝반짝 더 빛나 보여요. 그래요? 근데 오늘 인턴 사원 한 명도 온다던데 누구예요? 언제 오죠? 디자인 팀별로 각 한 분씩 가게 될 겁니다. 3개월 인턴 과정을 거친 후 실력이 가장 월등한 한 분만 정식 디자이너로 채용할 거니까 모두 열심히 주세요. 네. 아, 먼저 1팀은 장세벽 씨, 2팀은 천혜정 씨, 3팀은 봉태키 씨. 특히 장세벽 씨가 가게 될 디자인 1팀은 우리 로아스의 명품을 개발하는 곳이에요. 보다 젊고 실용적인 명품을 개발하기 위해 일부러 배정한 거니까 가서 좋은 아이디어 많이 부탁해요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1팀이면 설마 김수빈 씨 팀은 아니겠지? 어서오세요! 어서오세요! 10만 원씩만 넣어주세요. 네. 아, 나 진짜 쟤한테 완전 꽂혔네. 이래서 김태풍 길거리 다니면 안 된다니까. 보는 여자마다 줄줄이 쓰러지면 어쩌란 거야? 새벽이랑 삼각가게 되면 안 되는데. 새벽이랑 친해요? 네. 혹시 옛날에 새벽에 돈 떼먹고 도망갔던 그 친구. 아, 아니에요! 너 아님 말고요. 아, 이제 잠깐만요! 아, 이렇게 많이 줘도 되는 건가? 어쨌든 고마워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가시고 또 오세요. 포기요.
다 채워줘요. 구청장 보고 정말 생각할수록 괘씸하네. 아니, 약혼한 지 이틀이나 지났는데 입 딱 다물고 연락도 없어? 바짝 엎드려 사과해도 시원찮을 판에? 그래, 이 약혼 그냥 깨. 그게 나. 됐습니다. 아니, 차가 왜 이래? 차가 왜 이래요, 이거? 아, 어떡해! 휘발유 너희들한테 경유를 넣었어요. 뭐라고요? 아니, 죄송합니다. 아니, 기름 하루 이틀 넣는 것도 아니고. 아니,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? 차 다 망가지게 생겼잖아. 순정 씨는 공장 가서 샘플 잘 나왔나 확인해보세요. 아, 그리고 시한대로 팔감이 맞게 나왔는지 잘 확인해보시고요. 네. 그리고 이동수 씨는 자재 수입 날짜 확인하시고, 오후에는 신제품 영업구역 다녀오시고요. 네. 인턴 사원 언제 오기로 했나요? 배정 명단 받은 거 없어요? 새 인턴 사원이 왔습니다. 3개월 되기 전에 내가 네 발로 나가게 해주지. 전 시즌 도어 텐트 정리해서 갖고 올게요. 이건 200장 목사에서 시내 나가서 소비자 동향 선물을 배우시고. 우리 수빈이 안쪽 피라고요? 가자, 목가리 없어. 중국 유학이라니? 친시어머니도 아닌 분을. 아니, 당신 또 무슨 짓 저지른 거야? 내가 지금 못 살아! 이렇게 미래를 못 버리면 어떡하냐. 근데 얘는 맨날 나랑 있을 때만 자네.